이유가 얼마나 좋은 이유인지 계속 느끼거든요. 너무너무 힘들더라고.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. 그래서 처음에는 아우 내가 미치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, 그래도 매일매일 바다에 가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좀 내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.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.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. 바다에 가고 싶고, 솔직히 요즘은 돈벌이도 안 되거든요. 몸은 힘들거든요. 그렇지. 근데 갔을 때는 바닷속에 들어가서는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. 오로지 그 해산물 잡고 그런 생각에 그 일에만 완전히 몰두를 할 수가 있고요. 오히려 장사하면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물질하면서 이렇게 다 풀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것도 자기가 노력한 만큼, 제가 고생한 만큼 물 밖에 나오면 바로 그 결과물도 보여주는 거고. 두 번, 세 번인가 땄는데 그 기분은 경험을 안 해보시면 진짜 모르거든요. 그거를 딱 발견한,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물질을 배우면서 아 나는 전복 한 번만이라도 보기만 했으면 좋겠다, 따는 것까지 바라지 않고 물속에서 한번 봐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